하더니 힘도 세네. 아이, 뭘 때려봐. 얼른 올라가서 작업실 청소나 해. 아니 그러게, 저 흰존이랑 싸우긴 왜 싸워? 에휴, 독한 거. 자, 실례합니다. 야, 너 청소했더니 옷도 왜 갈아입었어? 아니 너 뭐 하는 거냐? 아주 가발까지 썼는데. 네?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전 아까 전화드렸던 잡지사 기사 사피아인데요. 이 부티크 취재원입니다. 아, 사피아 씨. 네. 엄마, 의정이랑 똑같이 생겼지? 그래. 우선 사진 촬영 좀 해도 될까요? 아, 물론이죠. 네, 일어나세요. 하세요. 예, 예. 자, 그러면 찍겠습니다. 저, 혹시 승희 씨. 자, 하나, 둘. 그래도 언젠간 힘들게 일하다 보면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겠지? 어머, 예정아, 얘기 좀 하자. 안 돼, 나 집에 가야 돼. 아, 얘기 좀 하자니까. 싫다니까. 아, 왜 이래? 아, 저리 가. 의정아, 내가 말잖아. 저리 못 가. 싫어, 못 가, 안 가. 해서 안 때릴 거지. 혼자. 피다. 승원아 괜찮아? 그럼. 아이고,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어? 어머 승원아, 오빠. 아이고 세상에, 네가 그런 거지. 다 내 잘못이야.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소개시켜줬어야 하는 건데. 아니야, 다 날 위해서 그런 건데 뭐. 나 의상 디자이너 되는 꿈 버릴까 봐. 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. 야, 왜? 너 그림도 잘 그리고 내가 봐도 소질이 있는 것 같던데. 정말? 그래.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. 너 내가 도와줄게. 그 꿈 포기하지 말어. 그럼 약속해. 이 다음에 내가 디자인한 옷 맨날 입어주기로. 응. 근데 의정아 그렇게 못하겠다. 뭐? 집에 가자.